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 생명 양식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의 넷째 원리인 오직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대로 우리의 구원은 물론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직 은혜는 중세 로마 가톨릭의 공로 사상에 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오직 믿음은 선행으로 구원받으려 하는 잘못을 바로잡는 가르침이라면, 오직 은혜는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는 가르침입니다. 구원의 수단이 오직 믿음이라면, 구원의 근원은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은혜라는 말을 참 좋아하시지요? 딸 이름을 은혜로 지은 분들이 많아, 어지간한 규모의 교회만 되어도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 성도님들이 두 분은 계실 겁니다. 은혜라는 두 글자를 다 쓰지 않고 은혜 은자가 들어간 이름을 가진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저는 선물의 핵심이 의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받으리라 생각한 것을 받으면 그건 선물이 아닌 겁니다. 언제부턴가 밸런타인데이에 연인들이나 남녀 친구 사이에 초콜릿을 주고 받는 게 유행이 되었지요. 그렇다고 모든 연인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상대를 조르고 졸라 초콜릿을 받는다면 그건 선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 기념일은 물론이고 아내 생일조차 한 번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던 무심한 남편이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에 가족 생계를 책임지느라 애쓰는 걸 아는지라 그러리니 살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이 그날은 나갈 생각도 안 하고 있더니 애들 학교 보낸 후에 아내에게 예쁘게 차려입고 어딜 좀갈 데가 있다고 해서 따라 나섰더니 근사한 곳에서 식사하며 살기 바쁘다고 당신 생일 한번 제대로 못 챙겨서 미안하다고 하며 아내 손에 꼭 맞는 예쁜 반지를 줄때 이건 아내에게 엄청난 선물이 되겠지요? 내가 일한 대가로 당연히 받는 것이라 생각하는 품삭시나 월급은 선물일 수 없습니다. 선물은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당연히 기대하지도 않고 있는데 받는 것, 그것이 선물입니다. 구원이 은혜라는 말은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고 행한 것은 죄뿐이다 기대도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삶에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이르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오백 대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오십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 탄감하여 주었으니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탄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남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류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하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바르세인 시몬은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하기는커녕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자기 맘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이라 여긴 받는 여자는...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으며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감사를 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오직 은혜는 인기 없는 가르침입니다. 자기 성취를 강조하는 시대다 보니 은혜보다는 자신의 노력을 선호하고 자기가 이룬 업적을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업적과 성과에 집착하다 보니 무한 경쟁 속에서 경쟁에 나고하지 않기 위해 긴장하며 밤잠을 설치며 노력합니다. 그러면서도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 가운데 삽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 말과 행실로 증거해야 합니다. 실제로 오직 은혜로 살아감을 깨달을 때 우리는 참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를 부르짖으면서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외침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서로 다투는 것은 교만한 마음을 품고 남보다 내가 잘났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면 이런 교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성령님을 모시고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 내게 선물로 주신 구원의 감사함으로 다른 이들을 품고 사랑하는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